네, 선수들 안녕하세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이상하고 또 첫 피규어예요. 어떤 피규어냐? 아, 나름 따끈따끈한 피규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우와, 아, 헐크 되겠습니다. 짜잔! 아, 그렇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 버전의 헐크입니다. 카톡박스가 있으니까 바로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너도 모르겠지? 감쪽 같을 거야. 감초들 보기에는 금방 짜잔 하겠지? 헐크 글래디에이터 버전 되겠습니다. 와, 일단은 뭐 박스가 이것도 6분의 1 사이즈긴 해요. 근데 12인치가 넘겠죠. 자,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역동적인 포즈를 또 취하고 있고, 아, 눈이 지금 뭐 살짝, 그쵸? 어머, 살짝 눈이 풀린 것 같기도 하고. 토르 라그나로크라고 써있고 아래는 없죠. 자, 여기 전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헐크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브루스 배너 박사와 어벤져스 버전의 헐크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토르 3에서 네, 이 헐크가 등장을 하죠. 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화와도 정말 흡사한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는 뭐 박스도 커가지고요. 아, 여기 헐크 주머니 뚜아. 어디 쿨하게 가. 보여드릴게요. 와. 우와. 이러고 쏘고 있습니다. 눈 좀 벗겨주세요. 자, 여러분, 토르 글래디에이터 버전입니다. 이야, 여기 아직 발목 비닐은 좀 안 벗겨졌네. 네, 여기까지는 보여드리고. 와, 한번 이거 우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잔짜잔. 헐크가 머리를 좀 깎았잖아요, 그렇죠? 초반보다. 그래서 옆에 약간 상고머리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거기 검투장에서는 챔피언이잖아요? 그리고 요런 페인팅도 이렇게 잘 해놨고, 아, 요런 뭐 갑옷 디테일도, 아야, 여기 아 찔리면 아야 하죠. 요런 부분들, 갑옷들, 네, 발목까지, 아우, 또 이렇게 슬리퍼까지, 그쵸? 샌들을 또 이렇게 잘 신어줬어요. 와, 발도 어마무시하게 크다, 발가. 하하하, 제 손 반만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뒤에도. 자, 관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두두두둑, 뚝뚝. 그쵸? 어깨가 올라가지고, 어깨 내려가지고 하면서, 우와. 우와, 이 뻑뻑함. 이쪽도 좀 될까요? 아, 여기는 조금 요 갑옷들 때문에 조금 덜 되고, 무릎도 이런 식으로 발목도 당연히 움직여주고, 옆으로 양쪽으로 네, 벌어지고요. 그렇습니다. 무릎 꿇는 정면은 안 되나? 아, 안 되나 보다. 어? 근데 왼쪽, 오른쪽 관절 소리가 좀 다르네요. 왼쪽은 경쾌한 소리 따다닥따닥 나는데요. 어? 구구국 소리가 좀 나는데. 자, 뭐 아무리 어떻습니까? 다리도 네, 요 정도 움직이는데요, 다리 마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발바닥도 크고 스탠드가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루즈가 어떤 거 들었느냐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요, 아이고, 머리통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오, 그냥 살짝 인상 쓰고 있는 거랑 하고 있는 헐크. 이 헐크는 이제 머리를 자르기 전이고, 그쵸? 헤드가 보면 머리 자르기 전, 네, 후입니다. 아주 뭐 바보샵을 어디 제대로 갔다 오셨는지. 그래가지고 머리를 요렇게 가면, 아, 여기가 이제 무빙.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 헐크 무빙 아이처럼 눈을 아래로. 그리고 위로. 이쪽으로도 볼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볼 수 있고. 요렇게 하면 사팔뛰기. 이런 식으로. 아우, 자, 이런 식으로. 아, 그렇습니다. 아, 헤드가 하나 더 들어있으니까 뭔가 괜히 뭐 보너스 느낌이 좀 있고, 여기는 좀 머리를 이렇게 살짝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딱 하면은 감쪽같이 또 머리 바꿀 수가 있고요. 얘는 머리를 왜 이렇게 아까 뚜껑을 이렇게 좀 열리게 되어 있냐, 바로 얘 때문입니다. 아, 이
투구부터 해갖고 한번 채워볼게요. 요게 뭐 어렵나?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그냥 딱 이렇게 끼울 수가 있게 돼 있네요. 아, 어떻습니까? 아우, 헤드. 미치겠다. 너무 예쁘다. 간혹 그, 이거 받아보신 분들 중에 여기 갈기가 조금 막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층이져서 뭐 불량이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제 거는 나름 네 이렇게 보면 좀 양품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털도 뭐 예술이고요. 원래 저희가 헐크 전날에 보여줬던 헐크는 없었어요. 루즈가. 근데 얘는 루즈가 꽤 많이 들어있고 우와 어마무시한 우와 진짜 크다. 야 도끼와 해머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토르랑 그쵸? 그러면 주먹이 하나 더 들어있어야 되겠는데요. 아 여기 이렇게 그 망치를 잡을 수 있는 아, 손도 진짜 크다. 손 두 개 들어있고요. 손을 또 펼치고 있는 또 양손이 들어있습니다. 손은 세 쌍이고요. 일단은 무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거운 다이캐스트는 아니에요. 약간 그냥 플라스틱인데 되게 다이캐스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다이캐스트처럼 안 만들기 잘한 이유는 이게 무거우면 손으로 들고 있기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캐스트 느낌이 나지만 이런 식의 플라스틱으로는 오히려 만들기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무거우면 관절 상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통 우리가 갖고 리뷰했던 6분의 1 사이즈긴 한데 오 이게 뭐 느낌이 너무 묵직하고 다르니까 오 손이 너무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네 뭐 이런 거 리뷰하면서 한 번은 이거 해줘야 뭐 여러분들도 오히려 속이 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되게 일체형인 것 같다. 다들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오 나는 너무 좋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랑 싸운다? 바로 얘랑 싸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토르와 헐크의 대결 뭐 토르 라그나로크에서의 뭐 백미죠. 예. 뭐 물론 헬라가 굉장히 뭐 카리스마 있었지만 저는 이 둘의 싸움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때 처음으로 토르가 각성을 하잖아요. 예, 진짜 천둥의 신이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아무튼 뭐 둘이 뭐 누가 이겼니 서로 이겼니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격돌을 했었던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얘는 이제 잠깐 좀 내려갈게요. 이렇게 둘이 싸웠었다. 네, 뭐 요거 조금 보여드리려고 왔었고 제가 그 원래 어벤져스 버전의 헐크도 가져왔어요. 자,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와, 오, 키 똑같다, 키 똑같아. 오, 당연히 같겠지.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헐크니까. 자, 비교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 여기 팔자주름은, 뭐, 둘 다, 얘는 더 있는데. 얘는 이마주름까지, 목에 힘줄까지 좀 있고, 여기도, 여기도 뭐, 대단합니다. 예, 근데, 오히려 조금, 이마주름이 안 보여서 그런가? 얘가 조금 더 늙어 보이고, 얘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야, 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그래요. 아 색깔이 조금씩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예 바지 뭐 단추 살짝 뜯어지신 거 이런 느낌. 팔뚝도 뭐 비교했을 때 같은 부피인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뭐 멋있다 멋있어. 그래 이게 헐크지. 이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 제가 또 하나 뭐 많이 가져왔는데 예. 같은 신체 안에 두 명이 살죠. 예, 배너 박사가 삽니다. 브루스 배너. 네. 사실 그래요. 초반에, 브루스 배너가 사실은 헐크를 불러올 수 있는 뭐 그런 조정들을 뭐 하잖아요. 자기가 화를, 뭐 언제 화가 나느냐고. 하지만 항상 화가 나 있다. 참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유자재로 변신을 해서 이 헐크로 변신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토르 라그나로크 때부터 이게 잘 안 됩니다. 원래 배너 박사로 있던 시기가 훨씬 더 많고 이제 헐크로 지내는 경우가 조금씩이었는데 예, 라그나로크 3에서는 그 오히려 헐크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인피니티 워까지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타노스한테 두드려 맞고 예, 그 생통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배너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얘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래도 네, 그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굉장한 활약을 해줬던 그 커다란 개랑도 싸우고 그죠? 늑대인가 개인가 그 헬라 그 그죠? 거기 강아지 애완 개랑도 좀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굉장한
뭐 매력을 발산하는 헐크였습니다. 자, 요것도 잠깐 내려보고요. 얘로 뭐 포즈를 좀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안 돼요. 네. 뭐 여러분들이 그 핫토이 그 공식 사진 보고 따라하라고 했는데 네, 못하겠어요. 부서질까봐. 요거 빼고 네, 요 손도 한번 바꿔 끼워볼게요. 얘도. 하지만 이 손이 움직인다라는 또 그런 사실 이렇게 살짝살짝씩 예, 구부려질 수가 있는 그런 손이에요. 펼친 손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얘가 들었어요. 이 파츠 뭐냐. 뭐 당연히 얘 보시면은 이제 데미지 파츠잖아요. 그렇죠? 데미지 파츠도 한번 바꿔 끼워볼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끼워줄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요렇게. 요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껴주면 이런 식으로 2가 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2를 한번 씌워볼까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씌우면 어? 바로 되네? 어? 벗기고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게 우리 헐크 형님 와 이런 식으로 또 잘 2를 씌워봤고요. 또 요거 말고 얘로도 한번 또 한번 씌워볼게요. 얘, 얘는 자, 으르르르르. 어우, 정말. 자, 그리고 얘를 아, 좀 껴주면 와 하고 있죠. 와. 자, 이 상태에서 와 하는데 카리스마 없어지게 머리를 날려줍니다. 머리를 날려주고 얘는 바로 못 써서 얘를 쓰는 거예요. 얘, 얘를 옆으로 옆에서 이렇게 껴주면 자, 이렇게. 그래도 아직은 볼품이 없죠. 약간 고 앙드레 김스님도 좀 느낌이 있다고. 근데 여기서 얘를 또 이런 식으로 또 씌워주는 겁니다. 됐어! 들어 들어봤어! 자, 이런 식으로 입을 벌린 상태에. 자,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역동적인 표정의 네, 글래디에이터 헐크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묵직하고 이 가격은 정가가 40만 5천원이었습니다. 근데 좀 다른 피규어들보다 인기가 꽤 있었어요 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헐크가 조금 있고 그리고 뭐 이 친구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헐크보다는 또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시장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옛날 그 날것의 헐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이 친구를 조금 이색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뭐 너무나 멋진 네, 모습의 헐크였습니다. 이거 얘, 얘네들도 다 네, 벗겨져요. 이런 식으로. 오, 그래서 다 벗겨내면 그래도 또 조금 날것에 또 헐크도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런 이제 페인팅들은 없애지 못하지만 또 날것의 헐크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요거를 벗겨보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벗길 거예요. 저는 그냥 이대로 잘 네, 또 전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 좀 따끈따끈한 토르 라그나로크의 글래디에이터 버전 헐크를 만나봤습니다. 가격대는 기존의 6분의 1 사이즈 핫토이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뭐 비싼 만큼 크고 네, 묵직한 맛이 있는 뭐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